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인류의 하나 의 역사적 경험 중에 하나로서 매우 특이한 또 살펴볼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불과 10년 전까지 계속됐던 중세적인 사회를 한 번에 뛰어넘어서 유럽이 500년 걸린 거를 일거에, 일시에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단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도약, 죽음의 도약이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감탄 섞인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베르트의 말을 조금 바꿔서 이 시대를 필사의 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어떤 줄타기,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서 일본의 야욕에 당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한국의 근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메이주시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줄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일본사를 가르치고 또 공부하고 있는 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2회에 걸쳐서 일본 근대사, 그 중에서도 특히 메이지 유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학자가 메이지 유신을 중심으로 해서 10강이 10강에 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의 메이주신을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특히 친척 어른들이 왜 하필이면 일본 역사냐. 일본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게뭐 있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신데요. 그것만 해도 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성숙한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이지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메이지신 그러면은 보통 1868년 에 교토의 궁중에서 일어난 왕정 복고 쿠데타 그걸 가리키죠. 그래서 그걸 1868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그 동인도 함대 사령관인 페리제독이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의 그 개국을 강요하잖아요. 그게 1853년, 54년 두 차례 오는데 그때부터 메이지 정부가 1868년에 성립되고 그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는 구 사무라이들 옛날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최종적으로 일으키는 1877년, 음, 그 때까지, 그걸 서남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까지를 통틀어서 약 20여 년간을 메이지유신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금 학계의 통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이지유신은 뭐냐 도대체, 어, 메이지유신은 19세기 후반에, 에, 일본에서 일어난 대, 정치, 사회, 문화적인 격변을 말합니다. 영국에는 영국 형, 저기 명예혁명이 있고요. 또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죠. 러시아에는 러시아 혁명, 중국에는 중국 혁명 있는데, 그러니까 메이지 혁명 혹은 일본 대혁명 이렇게 불러도 좋을 만한 그런 격변이 이 시대에 벌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혁명이라는 말을 잘안 씁니다.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원뜻은 왕조가 교체되는 혁명이거든요. 천명을 바꾼다. 일본에서 그걸 적용했을 때 천황을 교체하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천황이라는 건 교체되지 않고 옛날부터 한 집안에서 계속 왕 노릇을 해온 게 일본이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혁명하고 비슷한 말을 중국 고전에서 찾아서 서경의 유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뭐 세상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을 여기 에 붙여가지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도쿠가와 체제가 어 굉장히 오래 한 200여년 250여년간 지속이 되었죠. 일본 내에서 그 막부 밑에 있던 여러 봉건 국가들 그걸 일본 사회에는 번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명 한제 사스마번 조슈번 이런 번들인데 그런 번들이 막부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 그게 대체로 1860년대 가 되게 되면 막부와 다른 번들 사이에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조선사에서는 대원군이 집권하던 고시기예요. 그 그리고 우리 뭐 병인양요하고 막 척화비 세고 우 이러던 때 있죠. 고시기라고 그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정부 수립 후에 메이지 정부는 이른바 서양화 개혁. 한쪽에서는 부국강병, 경제 발전, 군사력 강화. 한쪽에서는 문명 개화. 이제 사회적인 레벨에서 서양화를 이루는 그런 개혁 드라이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총칭해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부 일본,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서부 일본에 있는 어, 큰 번들이 이 동부 일본, 저 도쿄, 지, 당신의 애도라고 그랬죠. 이 도쿄에 있는 막부에 공격하는 구도였던 거죠. 조선은 팔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임금이 각 도지사나 군수를 전부 임명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공공 국가가 이렇게 할거하고 있어서 나이묘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계속 세습이 되는 겁니다. 막부가 이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는 거죠. 밑에서부터 사스마 위로 올라가면 조슈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도사 도사번 이세 개의 번이 에, 막부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그런 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메이지 시대 일본 사회 개혁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걸 증언하는 말이 남아 있는데요 독일에서 온 베르츠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동경제국대학 도쿄제국대학의 그 의학부 교수까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 이런 말을 해요. 일본 국민은. 불과 10년 전까지 계속됐던 중세적인 사회를 한 번에 뛰어넘어서 유럽이 500년 걸린 거를 일거에, 일시에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대단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도약, 죽음의 도약이라고 부를 만하다라는 감탄 섞인 그런 증거,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베르트의 말을 조금 바꿔서 이 시대를 필사의 도약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하여튼 일본 역사상 보기 힘든 그런 대변역이 일어났던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메이주신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나는 지금의 우리가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이주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근현대 사회,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사회가 스타트한 게 메이지 유신부터거든요. 또 하나는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인류의 하나 역사적 경험 중에 하나로서 매우 특이한 또 살펴볼 만한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거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혁의 그 패턴이 다른 그런 혁명과는 매우 다른. 말하자면 사회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면서 대량의 유혈 사태를 내면서 사회 변혁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지배 엘리트들이 선제적으로 어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지 않고 점진적으로 변혁을 이루어낸 그런 패턴의 아주 그 특이한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매우 흥미를 끄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역사랑 관 훈련이 깊죠. 당시 우리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한테는 메주신이라는 것은 굉장한 모방, 감탄의 대상이었던 것과 동시에 또 그거를 힘을 가진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해서 이제 침탈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경계감, 이게 동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줄타기,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서 일본의 야욕에 당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한국의 근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는데도 메이주 유신은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메이주 유신의 전사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 시대와 우리는 임진왜란 후의 조선 후기 시대 ]입니다. 이 영조, 정조 이런 분들 계실 때 얘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뭐다 아시다시피 중국 중심의 세계였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 동아시아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그런 시대예요. 그걸 이제 중국적 세계질서다, 차이니즈월드워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선과 일본의 입장이 매우 다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옆 나라인데도 국제 위 적인 위치는 180도 다르다 하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 조선은 그 중국적인 세계 질서에 가장 깊숙이 가장 모범적으로 편입된 나라입니다 또 제일 중시하는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고요 일본은 여기 보시면 일본은 이렇게 동쪽에 따로 섬나라로 존재하는데 이 중국적인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있질 않았어요 이거를 이제 현대 일본인들은. 아 우리는 중국에 편입되 있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스럽게 우린 독립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립이라기보다는 고립이라고 표현하는 표 것이 역사적 실태에 훨씬 부합하는 얘길 겁니다. 무역을 할수 있는 몇 개의 창구는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또이 경제력 문제인데 먼저 당신은 이제 농업 생산력이. 주였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어땠느냐를. 어, 보면은. 일본과 조선이 2대1 혹은 3대1 정도였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농업 생산력이 조선의 두배 내지는 세배그 다음에 인구 문제죠. 인구. 일본은 18세기 초엽에 그 인구조사를 한번 하는데요. 그때 이제 3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조선은 그때 인구가 어, 대체적으로 적게 잡으면 천만. 많게 잡으면 1,5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에서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조선도 많지만 일본은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도시입니다. 도시. 일본은 인구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율이 매우 높았다. 사무라이들을 농촌에 못 살게 하고 다 영주가 건설한 성에 와서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도시에 집중.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당시 에도의 모습이에요 아주 번화하고 인구가 많고 오사카가 이제 천하의 부엌이다 그래서 당시 경제의 중심지였죠 오사카의 그 가운데에 이제 여러 그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우리 여의도처럼 이렇게 이제. 섬이 있어요 거기서 이전국의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쿠라야시키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무역 대표부 같은 거를 여기에 파견 오사카에 다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폐 경제나 상품 경제.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거래 기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의 크기 일본은 지방분권 체제잖아요. 우리는 중앙집권 체제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각 단위에서 권력자가 얼마만큼 기층민 중에게 권력을 침투시켰느냐 행정이 침투됐느냐 요 측면을 보면 은 일본이 훨씬 이 기층민 중에 대한 이 행정력 침투 권력 침투 억압 네, 이게 훨씬 강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조선이나 중국은 그 기층 레벨에서는 권력의 장악이 좀 느슨한 체제였다. 예,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가 개별 국민들을 하나하나 장악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순원 같은 사람은 중국인들이 흩어진 모래알 같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장지현 같은 사람도 조선인은 단결성이 없다. 권력의 장악, 조직력, 예, 이런 면에서 양사회의 특질이 매우 달랐다 하는 거를, 예, 역사적으로도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이죠. 지배층, 양반과 사무라이, 그죠? 문인과 무인,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16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계층인데, 아버지가 과거 합격했다고 해서 자기도 자동적으로 과거 합격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그만큼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약간 세습제랑 어긋나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 다음에, 어, 양반들은 농촌에서 살수 있어요. 우리 안동 하야마을 같은 거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학,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떠받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또는 상업, 이런 거, 빈부 격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사무라이는 이, 이, 이 사람들은 과거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로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무공을 인정 받아갖고 출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가업, 집안, 가문 이런 게 완전히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일본 가 보면은 가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초밥집 하면 초밥집을 몇 대째 하는 집들, 안 놀랄 정도로 오랫동안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부터 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을 많이 듣는데 이런 사회의 사회 구조의 차이가 있어서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도쿠가와 시대의 사무라이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사무라이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전국 시대를 거쳤잖아요.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려니까 사무라이들이 농민과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농 분리 병사와 농민을 분리시켜서 전부 도시에 와서 살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주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주가 아니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느냐? 그 따이묘 영주가 주는 복록 그렇죠? 샐러리, 샐러리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면서 동시에 복록 생활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반하고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9세기, 18세기의 그 도쿠가 시대는 일본 역사상 가장 전쟁이 없던 시대입니다. 지식인, 서리, 행정관료로 사무라이들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유학공부가, 유교가 사무라이 사회에 광범하게 유포되는 그 과정에서 메이지 신이 생기는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메이지 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사로서 도쿠가와 시대 일본과 어, 조선 후기에 우리 조선이 에, 어떻게 다른 사회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어, 메이지 신에 들어가서 그 메이지 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메이지 신으로 전개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